지난해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가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SN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구매자에게 인도돼 각국 당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1,083만 대로 직전 연도보다 61% 증가했는데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인도량은 1,478만 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업황의 확장세가 지속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 업황의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요? 예,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기존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프로세서가 옮겨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쪽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 SN 리서치에 따르면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671만 대가 등록이 됐었는데 글로벌에서 671만 대가 등록이 됐는데 올해는 1,083만 대까지 61.3%가 증가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성장세가 가파르다라고 보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1위는 BYD입니다.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6위에 랭크가 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실 만한 섹터다. 예를 들면은 AI 섹터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인데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시기에는 전기차 쪽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쪽은 아마 2차 전지일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섹터들 물론 지금도 주요 섹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지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2차 전지 쪽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외에도 볼만한 섹터로 완성차 쪽이나 전기차 충전소 쪽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차를 바꾸려고 여기저기서 이제 알아보고 있고 전기차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전기차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충전소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충전을 몇십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하는 거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충전소가 지방에 이제 가면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전기차 시장 확산세 지속될 것이고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럽다면 완성차 그리고 충전소를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식와이프님께서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섹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소재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환매 섹터로 지금 전기차 충전소 쪽을 이제 말씀을 언급해 주셔서 대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2차 전지 쪽은 저는 소재 쪽으로 해서 리튬 관련 쪽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은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도 좀 2차 전지 쪽 주목해 보자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주식와이프님께서는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리튬 관련주를 주목해보자.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그럼 완성차 그리고 충전소 관련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완성차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 현대차하고 기아차인데 둘 중에 저는 기아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건 양쪽 다 공이 같은데 이번에 EV9이 4월에 이제 출시 예정으로 뽑혀져 나와 있거든요. 통상 패밀리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압도적인 패밀리카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저도 실제로 카니발을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6인승으로 6명이 타도 넉넉하고 그 이상도 타도 넉넉한 정도의 차량 9명까지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는 패밀리카가 없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아빠차로 유명했었는데 EV9이 지금 나와 있는 스파이샷이나 이런 쪽 그 기사들을 보면은 양쪽으로 보호가 오픈되는 부분들도 되게 유용하고 또 전기차적인 측면, 전기차로서 이제 패밀리카도
국면이 전환된다라는 측면, 그래서 새로 나오는 EV9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기아를 최우선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찾기 힘든 겁니다.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인프라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래서 급속 충전기와 또 저속 충전, 그리고 가정용 충전기까지 다 함께 다루고 있는 원익 P&E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선별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으로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고 남은 폐배터리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리사이클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폐배터리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종목이 신세계 I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세계 하면은 당연히 쇼핑 관련된 종목들,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쪽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서 최근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파로스 EV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섹터로도 충분히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고 특히 신세계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세계 쪽 마트, 백화점 이런 쪽에 전기차 충전기를 하나씩만 올려놔도 충분히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테일과 함께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또 실적도 견조한 종목인 만큼 신세계 INC까지 세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